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운 날씨도 아닌데 땀이 많이 나는 분들 있죠. 또 아이들도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마가 젖고 또 머리가 젖는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이럴 때는 꼭 이런 영양소를 챙겨 드세요라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부족 증상 중에서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증상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비타민 D의 좋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비타민 D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타민 D 제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그만큼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일단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떨어지면서 뼈가 약해지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력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한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이 사망률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기력증, 피로감이죠. 그 다음에 또 우울감, 또 불면증, 이런 것들도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잘 생길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근육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근육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비타민 D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증상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메디컬 센터에 있는 마이클 홀릭 박사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소아든 성인이든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활동을 할때또 체온이 정상인데도 땀이 과도하게 난다면 이것은 비타민 D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되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할 때, 우리가 또 더운 때, 날씨가 더울 때, 또 이렇게 뭐 활동이 심할 때는 당연히 땀이 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나는 이마나 머리 쪽으로 땀이 잘 난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이마나 머리 쪽으로 땀이 잘 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비타민 D 결핍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도 계시죠. 나는 땀이 전혀 안 난다, 땀이 안 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땀이 안 난다고 해서 비타민 D 결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D 결핍의 하나의 증상일 뿐이긴 하지만 이런 증상이 100%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땀이 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또 비타민 D 결핍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분들이 땀이 잘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타민 D를 몸에서 축적을 하려면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 피부를 가린 상태에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햇빛을 많이 보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민소매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햇빛을 봐야만 비타민 D가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5% 정도가 비타민 D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비타민 D 검사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요. 또 비타민 D 보충을 영양제나 이런 것으로 한번 충분히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비타민 D 검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보충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영상들은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타민 D 결핍 증상 중에서 좀 특이한 증상, 땀이 나는 증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비타민 D는 정말 우리 몸에서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 건강에 너무너무 여러 가지 관련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비타민 D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